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는 수박과 함께 대표적인 여름 과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외 같은 경우에 과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약용도 합니다. 참외의 약명은 과채, 첨과라고 하며 성미는 열매는 달고 꼭지는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열매는 과일로 식용도 하지만은 약용도 하고 또이 꼭지, 참외 꼭지 역시도 약용을 합니다. 꼭지는 이제 쓴맛이 있으면서 또 독이 있어서 법제를 해서 약으로 써야 되는데 8월경에 익은 열매 꼭지를 그늘에 말려서 밀기울과 함께 누렇게 될 때까지 볶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1회에 2g에서 3g 정도를 약용을 하는데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면은 온몸이 부은 병에도 약으로 쓰고 코 안에 생긴 군사를 치료할 때도 쓰고 또 황달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도 약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는 갈증을 먹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이나 참외 잠자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뇨작용이 원활해서 밤에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싼다든가 또는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을 깨게 되고 하면은 잠을 설치게 되고 하니까 잠자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한 번열 증상에 약용을 하고 또 입과 코 안에 부스럼이 생겨서 염증이 심할 때그 치료제로 이용을 하고 또 진해 그담 작용을 하는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럽고 구토가 나며 근육이 땡기고 경련이 있고 저릴 때 약용을 하고 황달에도 약용을 하고 이제 성질이 차서 더위를 이기게 하지만은 많이 먹으면은 가을에 이질병이 걸린다고 여름철에 또 많이 먹지 못하게 했던 과일이기도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땅콩과 같이 먹으면은 설사를 하게 된다고 땅콩과 같이 먹는 걸 금하고요. 또 이제 많이 먹으면은 차가운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뱃속에 냉병이 생겨서 뱃속이 냉해져 가지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되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각기병이 있을 때도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땀과 함께 알칼리 성분이 빠져나가서 체질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성화 체질이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가 잘 걸리고 손발이 차고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부스럼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칼륨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약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알칼리성 식품인 참외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참외 속에는 쿠쿨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쿠쿨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확산되는 걸 저지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고요. 또 이제 신장병, 늑막염 초기에 자리근 열매를 따서 꼭지를 자르고 그 속에 이제 씨앗을 파내고 나서 꿀을 한 서너 숟가락 넣어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아침에 한 개, 저녁에 한 개씩 먹으면은 신장병과 늑막염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선조들은 머리가 빠졌을 때 머리가 나게 하는 약으로 이 참외의 잎을 찧어서 즙을 꼭 짜가지고 그 즙을 머리 빠진 부위에다가 바르면은 머리가 빠지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게 한다고 그렇게 옛날 고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체질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체질의 사람은 그 처방이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체질의 사람은 효과를 못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외 잎은 구하기가 쉬우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외는 늦게 서리가 올때 이렇게 열매가 달려서 익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를 걷어내면서 이런 익지 않은 열매는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열매를 껍질을 깎아내고 속을 다 파내고 나서 먹기 좋을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간장에다가 식초, 소주, 또 설탕을 녹여서 이 깍둑썰기한 참외 과육에다가 부어줍니다. 그렇게 한 2, 3일 정도 두면은 새콤달콤 짭짤한 장아찌가 되는데 밥 반찬으로서 아주 훌륭한 식품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